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검색하면은 저렇게 뭐 페이지 아무거나 떠요. 한글 에디터? 여기 한번 클릭해볼까요? 자, 여기 사이트가 있네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윈도우즈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거 실행시키시면은 자동 인스톨 이렇게 하라고 뜰 거예요. 동의하시고 기본으로 그냥 까시면 될 거예요.
자, 설치됐나요? 자, 여기 파일에 가셔가지고 여기 프레퍼런스 가셔가지고 세팅스 들어가면 여기 떠요. 써도 되겠네요. 여기 저는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글씨 크기만 크게 바꿀게요. 여기서 세팅 바꾸시면 돼요. 글씨 하셔도 되고요. 좀 ETF 파일을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뭐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장했어요. 폰트 블러드. 폰트가 24가 최대인가? 더 안 커지네. 세팅했어요. 블러드 논문으로 합시다. 뭐 이 정도 너무 큰가요?
근데 뭐 별 저렇게 18 학교 자 글씨 세팅해 봤고요. 이게 옛날에는 재생으로 처리하게 해놨는데 이게 풀이 맨날 바뀌니까 뭐 그냥 편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몇 가지 기능만 아시고 그냥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예전에 HTML 폴더 만들었죠? 거기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파일 가셔가지고 오픈 폴더 있어요. 물론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는데 하는 설정도 있으면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파일 오픈 폴더 해가지고 우리 바탕화면에서 HTML 폴더를 연결합시다. HTML 폴더 선택.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뭐였어요? 자, 쉬었다 또 합시다. 자, 또 봅시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뉴 파일, 하면 파일 만들 수 있어요. 오른쪽 클릭해서 New File. New Folder 하면 폴더를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아까 HTML 연결했죠? 기존에 있던 HTML이 있고요. 새로운 회를 만들고 싶으면 New File 한 다음에 뭐 03.html 하면은 HTML 파일 또 만들어지겠죠? HTML 이렇게 자동 완성됐을 때 HTML 5 이렇게 클릭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HTML, 안 들어온 사람이 많았네. 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지워야 되겠다. 자, 여기, 이 박스에서 이거 누르면 없어지나? 누르면 생겼다 없어졌다 하시고요. 오른쪽 클릭, new file 하신 다음에 03.html 하면은 파일이 만들어져요. 네, 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네? 아니 자꾸 이거 폴더를 불러와요.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은 폴더를 여셔야 돼요. 오픈 폴더 파일의 오픈 폴더. 그래서 우리 예전에 html 폴더 만들어놨죠? 거기서 작업할 거야. HTML 폴더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 하면 이렇게 폴더 열려요. 자, 이 폴더랑 이 HTML 폴더랑 동일하죠? 동일하죠? 자, 새로운 파일 만들고 싶으면 오른쪽 클릭 New File 03 HTML 하시면 되고요. 어디서 만들었나? 아, 아니구나. 여기 하시면 여기 들어가요. 폴더 만들고 싶으면 new 폴더 하시면 되고요. 자 HTML 코딩 HTML 쓰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방향키로. 자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시하시고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동 완성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버그 툴 확인해 봅시다. 이거 아니고 요거 확인해 봅시다. 이 모듈이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필요한 내용들을 설치해 놓을 수 있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뭐 파이썬 요즘 엄청 뜨나봐요. 매니아가 있네요. 이거 설치하면 파이썬 컴파일러를 쓸 수 있고요. C++++ 이거 설치하면 C++ 컴파일러를 쓸 수 있어요. 저희는 ESAIST 있네요. 이거 자바스크립트 나중에 배울 건데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이거 설치합시다. 자바스크립트 인스톨 이제 추가되는 거야. 성공했다고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설치 모양이 나오고요. 옛날에는 리부팅 버튼이 있었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되는 느낌이에요. 뭐 버튼이 없는 거 보니까 사라졌어요. 옥투 이거 사라졌다고 해도 뭐 엄청 오래전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3, 4개월 전에 사라진 거. 전에 할 때는 툴이 이렇지 않았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치할 거 몇 개를 더 설치해 볼게요.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웹 코딩할 때 많이 쓸 예정이에요. 물론 이클립스 써도 되는데 이거 훨씬 편해요. 그리고 요즘 거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자바스크립트 때문에 설치했고요. 뭐 설치 안 해도 되는데 이제 HTML 검색해 봅시다. 맨 위에 거 HTML 이것도 있나요? 이거 한번 써볼까? 원래는 이거 썼거든요? 근데 CSS도 지원해 준다네요? 이거 한번 써봅시다. 이거 뭐냐면은 자동 완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동 완성. 사용 방법은 웹을 좀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예전에 문제가 생기면 바꿀게요. 일단 이건 밑에 거 한번 해봅시다. 뭐 내용이 좀 있고요. CSS도 지원해 준다니까. 자동 완성은 얘를 한번 해봤어요. 문제 생기면은 이거 제거하시고 위에 거 설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jQuery 배울 예정이요. jQuery도 설치해 봅시다. jQuery. 원래는 얘 쓰는데 뭔가 새로 나왔네요. 근데 이거 아직 0.0.1이니까 정식 버전인 1.0.0인 얘를 씁시다. jQuery snippet. 자동 완성이요. 자, 그 다음에 브라우저 확인하는 뷰 인 브라우저. 얘가 더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충돌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 써가지고 안될 때는 반대 거 다운로드해서 쓰면은 처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버전 높은 1.0.5 쓸게요. 이게 사용자도 많은 거 위에 있으니까 아마 사용자가 더 많은데 1.0.5니까 얘 한번 써볼게요. 자, 이거 오픈소스거든요. 오픈소스들은 버그가 엄청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클립스 얘도 MS 거라서 엄청 좋긴 한데 빈 브라우저. 자, 빈 브라우저 이전에 깔은 것들은 자동 완성. 그러니까 태그를 닫으면 뭐 자동으로 닫힌다든지 문자를 지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거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빈 브라우저는 브라우저로 띄우는 거야. 브라우저 화면에 포스팅 하려고. 자, 이쪽 가셔가지고 예전에 했던 요 공유.html 가고 컨트롤 1. 어? 반응이 없네. 컨트롤 F10이었나? 예, 설치를 했는데 자, 이거 껐다 켜봅시다. 설치하고 옛날에 리부팅 버튼이 있었는데
적응이 안 되는 느낌인데 빠빠가 다시 불러봅시다. 그리고 컨트롤 F1 그래도 반응이 없네. 자, 우리 다른 거 설치합시다. 네, 제가 하고, 이거 뭐, 아니면, 레드로 하면 검색해보세요. 예, 쓰고 싶으신 분은. 전 아닌스톨 하고, 뭐, 인, 브라우저 위에 걸로 할게요. 자, 인스톨 했고요. 자, 다시 파일, 아까 작업하던 거 들어가가지고, 컨트롤 F1 해봅시다. 실패했네? 여러분한테 안 열리나요? 이거 연결, 브라우저 열려요? 원래 원래가 정상인데 예전에 설치하던 뭐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원래 전화 안 되네. 다들 안 컨트롤 뭐야? 컨트롤 F5. F1이죠? 응. 나는 뭐 문제가 생겼네. 그 사이트 그냥 뜨면 되는 거 같아. 예. 여기 본인 코딩인 것 같다. 예, 툴이 안 좋은 게 얼마 안 돼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 엄청 불편해서. 뭐요? 컨트롤 시프트 F9. 컨트롤 시프트 F9 해보려는데 걔도 안 되네. 자, 여기 보니까 단축키를 변경하려 오픈인 브라우저. 오픈인 브라우저가 어딨어? 기본 설정. 파일. 키보드 숍 얘인가? 영어도 있어서 찾기도 어렵네. 여기서 없네. 왜 없어져?
자, 이건 나중에 찾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브라우저를 여는 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여기 브라우저 여셔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셔가지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컨트롤 F1 하면 브라우저를 뜨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변경하면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치면은 자동으로 안 되게 되면은 컨트롤 알프 저장이 뭐였더라? 뭐 컨트롤 S네요. 컨트롤 KS? 컨트롤 S 하시고 새로 고치면은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거 브라우저를 해가지고 오프닝 브라우저 왜 깔았어요? 나머지는 뭐 언스톨 해버릴까? 네, 뭐 2.0이 여기까지 나온 것 같아요. 얘가 되네요. 얘 깔았어요.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브라우저 브라우 빠지면 하니까 얘가 맨 위에 있네요. 이거 설치했어요. 필요 없는 건 지우세요. 그 잘 안 돼서 지워버렸어요. 뭐 하는 방법이 웹에 있는데 뭐 얘가 풀이 업데이트된데 얼마 안 돼서 맞질 않네요. 그냥 지워버렸어. 그리고 얘 오프닝 브라우저 설치했어요. 오프닝 브라우저 이렇게 돼 있죠. 뭐 클릭하면 밑에 설명이 좀 나오네요. 뭐 라이트 클릭 실행하고 싶은데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오프닝 브라우저가 돼 있고요. Alt+B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뭐 생략. 자, 그리고 세팅, 파일 세팅 가면은, 아, 이거 그냥 한번 돌려봅시다. Alt V를 해서. 하면, 저는 크롬으로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죠? 여러분들 열리나요? 자, 이거, 아마, 보니까, 세팅스에 가셔가지고, 확장이 가시면은, 이 오프닝 브라우저 관련된 애, 여기 있네. 이렇게 가면은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변경할 수 있어요. 뭐, 이것저것. 근데 뭐, 내용을 모르면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 브라우저. 오프닝 브라우저. 여기다가, 여기다가 브라우저를 세팅할 수 있는데, 그냥 씁시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아마 기본 윈도우즈에서 세팅을 해가 열릴 것 같아요. 자, 프로 맨날 바뀌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쓰고 말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Alt V. Alt V. 어? Alt V 아니었나? Alt V 맞죠? 브라우저를 여는 거야. 오프닝, 다른 브라우저, Shift, Alt, Shift, B. Alt V. Alt, Shift, B. 어?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이씨, 나 갑자기 안 돼. 컨트롤 F 누르라고? 아, 그러네. 어떻게 알았어요? 알파 B 누르세요. 컨트롤 B 누르고 있었네. 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이 안 돼? 여러분들 입력이 안 되나요? 가지가지로 복잡하네. 뭔가 나 왜 껐다 켜야 되나? 저장이 Alt Save 검색해보세요. 파일, 어디지? 세팅, preference, settings, settings 가셔가지고, 여기, 오브, 오프 있죠? 여기, 이거 자동 저장이에요. 자동 저장. Auto save. 윈도우즈가 바뀔 때마다, 온 포커스가 바뀔 때마다, 딜레이 후에, 맨 위에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윈도우즈,
여기 들어가는 방법 잠깐만요. 포커스 포커스 체인지 어떤 게 이거 맨 아래 거 합시다. 예, 맨 아래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동으로 저장되는 거. 이게 대충 내용이 윈도우가 포커스를 이룰 때 저장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 맞을 것 같, 이거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한번 테스팅 해봅시다. 이거 F로 바꾸고 Alt F 눌러보세요. 알트 P죠? 알트 P. 조금 되나요? 세팅 넣어가지고 여기 오토 옛날에 그렇게 복잡하게 안 되어있고 그냥 온오프로 되어있었는데 복잡하게 되어있네요. 세이브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온 체인지 하지 마시고 애프터 딜레이로 할까? 그리고 여기 애프터 딜레이로 그냥 0으로 합시다. 그럼 바로 저장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시고 한번 RTB 네. FFD 나오네요. 바로 됐는데 뭐 부하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변경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오토 세이브 네? 포커스 체인지를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돼요? 네. 아, 난 저장이 안 됐네. 자, 됐나니까 한번 세이브를 해봅시다. 이거 하니까 돼요? 자, 이거 하니까 된대요. Alt-B 나만 안 되네. 세팅이 보니까 에러 메시지 보니까 세팅이 저장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딜레이를 0으로 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아 1로 하면 돼요? 잠깐 일단 한번 해보고 프리핑 자 1로 해봅시다. 0이면 안 쓴다는 얘기인가? 자, 이메 바꾸고 해봅시다. 뭐,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보면 툴은 맥락밖에 없나? 오, 되는 것 같은데요? 오, 되네요. 수고했어요. 찾느냐고. 오늘, 자, 정리해드릴게요. 세팅, 어디 갔어? 파일에 프리퍼런스에 세팅 가셔가지고 인도하시면 처리가 돼요. 내가 오후에 정리해가지고 써드릴게요. 말했지만 툴은 정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MS 툴들을 자바 계열 사람들이 원래 싫어하는 게 뭐 단축키 뭐 그런 것까지 세팅도 맨날 바꿔요. 맨날. 그래서 자바 하시는 분들이 MS 계열 싫어요. 저번 수업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간 뭐 이래요. 완전 바뀌었네요. 세팅이랑. 그래서 뭐 다 된 것 같아요. 여기 HTML 코딩 코드 하다가 Alt+P 누르면 돼요. 그럼 브라우저에 떠요.